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전에 국내 동물원 유일 보유종 시리즈를 다룬 적 있었죠? 그 후로 더 조사하다 보니까 어류에서도 유일 보유종이 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후속작으로 국내 수족관 유일 보유종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2부작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유일 보유종 중에서 국립 생태원에 있는 종도 있는데 걔들은 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수족관 유일 보유종 상어편 지금 시작합니다. 탑 1. 홍살귀 상어. 우리나라에선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홍살귀 상어는 처음엔 귀상어라고 불렸다가 독립된 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언뜻 보기엔 똑같이 생겼지만 머리 앞부분 자세히 보면 홍살귀 상어는 가운데 움푹 들어간 반면 귀상어는 둥근 모양인 것을 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최대 4.3m, 150kg까지 자라는 홍살귀 상어는 주로 암초지대에 많이 살고 해변 또는 하구에 나타나기도 하며 단독이나 짝 또는 무리 생활을 하는데 많게는 100마리 정도가 떼지어 산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에선 보호 대항 해양생물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탑 2. 무태상어. 3m 이르러 자라는 무태상어는 총황색 몸 색깔을 가졌는데 마치 구릿빛으로 보여 영어로 copper shark, 구리상어라고도 불립니다. 이빨은 삼각형이고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날카로운데 이러한 날카로운 이빨로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여러 번 있는 상어입니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 전 대양의 온대 해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한국의 서해, 남해에도 자주 나타나며 수족관의 경우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유일 보유 중입니다. 타 3. 수염상어. 무태상어처럼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만날 수 있는 수염상어는 90cm 밖에 되지 않은 작은 상어로 주로 해조류가 많은 바닷가에 서식하고 바닥에 붙어 다닙니다. 낮에는 돌틈에 숨어 있다 밤이 되면 모래 속에 숨어 저서 어류를 주로 사냥합니다. 순한 성격이어서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만 위장색으로 인해 모르고 건드렸다가 수염상어에게 공격당한 사례는 있다고 하네요. 탑4. 토니너스 상어. 인도 태평양 열대 아열대에 널리 분포하는 토니너스 상어는 최대 3.2m로 자라며 몸의 단면은 원형이고 머리는 둥글고 납작하며 꼬리는 몸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깁니다. 주식은 문어, 갑각류, 성게 같은 저서 무척초동물과 작은 물고기들로 흔하지는 않지만 바다면도 먹습니다. 순한 성격인 토니너스 상어는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 뿔갱이 상어. 1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뿔갱이 상어는 어린 새끼들은 깊은 수심 모래바닥에 살고 성어들은 얕은 수심 바위 지대에 살며 야간에 활동합니다. 주로 조개, 성게, 게, 전복처럼 딱딱한 먹이를 먹고 사는 뿔갱이 상어는 토니너스 상어와 마찬가지로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수족관 유일 보유종 상어편을 마칩니다. 오늘 퀴즈 전에 지난 퀴즈 정답은 1번 백상아리였고 오늘의 퀴즈는 국내에서 홍살기 상어를 볼 수 있는 곳은?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과 현실 나누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